자, 여러분들이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관련 댓글은 좀 이따 우리 장 PD 읽어주시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생각인데, 서영주 부대변인님. 지한이 목격자가 나타났을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한이가 구급차에,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대목동 병원 갔다. 그런 목격자가 이제 와서 분향소에 와서 그 사진을 보고, 아, 예, 봤어 하면서. 근데 이러한 증언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경찰 이놈들하고 검찰 놈들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상인들도 그렇고 이거 저는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게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책임을 통해서 가동 이런 가는 게 아니라. 증언들과 증인들과 이런 세세한 얘기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정부가 국정조사를 반대했던 이유가 이게 드러날까 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유가족들이 모여서 이것도 유가족 자유를 넘어였잖아요. 숨겼잖아요, 몸모에게. 맞아. 그래서 유가족들이 모여서 진상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고 외치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기어 나왔어요. 네. 근데 나왔는데 또 뭡니까? 지연시키죠. 이게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요. 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6시부터 4시간 동안 경찰 112 신고를 외면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 아버님 말씀 보세요. 목격자가 한둘이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상민 장관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였어요. 따지고 보면 정부가 고개 숙이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책임져야 됩니다. 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옷 맞지 않는다 그러셨죠. 그렇죠. 응? 아니 그전 드는 생각이 지금 하여튼 어렵게 국조특위가 가동된 것 같은데 국회 내에 이 접수 기관과 국조특위하고도 별도로 김표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움직여서 국회 내에 이런 접수기가 있는 목격자 증언 이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 그런 기관, 공간이라도 좀 만들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진작에 생겼었어야죠. 맞아요. 예. 이게 저는 거기에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번 참사 당시 상황을 보고 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페이스북에 글을 쓴걸 가지고 네. 바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매체에서 정쟁화하려고 한다라는 맞아. 그런 비난을 완전히 받으면서 남영희 부원장이 초토화시키더라고요. 악마시켰지, 근데 완전히. 이걸 보면 지금도 그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면 네. 청와대 이전에 그 졸속 이전 문제, 구조적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마약 단속 등 여러 가지 사유들이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그러니까 이후에 보니 그 네. 답들이 맞았다라고 봐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입을 닫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 어마어마한 참사에 대해서 숨기면 정권에게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야의 그 정치권의 문제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지금 이재환 군의 그 희생되던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고 또더 자세하게 그때의 그 죽음으로 이르는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예. 그 사건들의 실체에 더 다가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라도 나서야지 지금 흩어져 있는 조각조각들의 진실들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단추부터 입 벌리지 마. 가만히 있어. 이전에 그 세월호의 그때 그 아픔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두려워. 이런 네. 집단들이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상황들을 뭐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충분히 본인들이 이건 방어해야겠다 뭐 욕심을 낼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네. 인륜이라는 걸 아는 일반 국민들이나 그냥 보통의 시민들은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걸 국회가 대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국회에서 그런 추모의 공간이 그냥 이 돌아가신 분들의 추모의 공간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조각된 그런 이런 사연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곳이 필요한데 지금껏 만들어지지 못했죠. 추모 공간을 국회에다 좀 만들면 안 돼요? 만들었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말씀한 대로 국회의장이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해요? 좀 이런 여론에 말씀하신 대로 좀 밀렸죠. 정쟁화를 하냐, 이런 부분. 근데 보면, 언론 작업에. 언론 작업도 그렇고, 국민의힘이나 이제 대통령실에서 숨기고 싶어서 이거 자꾸 강제 추모 기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나서서 앞에서 그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같은 건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농성하면서 국정조사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분향소를 그렇지. 국회에다 하자고 했었는데, 당시에 여론에서 뭐 이거를 정쟁화하냐.
참사를 정정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꽁무니 빼고 국정조사 안 하겠다고 하면은 국회의장이 이 부분은 이거는 대국민들이 보기에 말을 안 할 뿐이지 얼마나 가슴이 멍이 들겠습니까?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분향소를 또 설치해서 계속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들이 많다. 그 영정사진은 카피해서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아유, 저도 갔는데 뭐 그 영정사진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송구스럽죠. 그리고 말이죠. 네, 부대변인 지금 오늘 인터뷰 과정에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 지금 상인들이 겪는 피해 장사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예. 그에 대해서 아무런 서울시나 용산구청 해안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인들이 뭐가 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음모론 같지만 이 상인들의 지원은 마땅히 서울시나 국가에서 해야 돼요. 아, 네. 생각도 그러니까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재난지역 선포라는 것들이요.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사회적 재난이라고 봤을 땐 그 재난으로 인해서 그 상인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경제적 손실을 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예산을 확해서 예비비로 해서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상인들 그렇게 둠으로써 지금 유가족에 대한 협의체, 유가족들과의 어떤 대립과 갈등을 유발을 맞아. 해서요. 맞아. 그래서 엊그제도 계속 기사가 나오는 게 상인들이 가서 거기를 뭐 분향소 치워를 하는 상인들도 일부 있고 그런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전혀 거짓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기사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상인과 우리 유가족들을 그렇게 충돌시킴으로써 유가족들이 거기에서 하지 못하게 하려는 교활하다 진짜. 저는 좀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서는 이 상인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이 아픔을. 그럼요. 그러면은 지원을 해줘야죠. 제이지아 아버님과 그 얘기 하시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영희 부원장님이 그 페북인가 올리셨지만 고교생, 아까 고교생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여러 군데다 상담 전화를 했다라는 거야. 해서 도와달라 그랬는데 제대로 도와주는 데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놓고선 한 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하라고 하는 거 제대로 치료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그 사망자를 오히려 탓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행태가 모두 그 말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2차 가해, 3차 가해를 떠나서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아픈 과정들을 방치뿐만 아니라 더 쑤셔대고 있는 거죠. 상인들의 문제도 상인들이 오히려 이 유가족들과 그리고 국민 전체 여론을 더 나쁘게 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싶어서 선동하고 싶어서 오히려 방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사악합니다. 이 폐륜을 넘어서 정말 사악한 집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죠. 지금 이태원에 그 어렵게 마련한 시민 분향소 앞에 그 폐륜 집단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김상진이. 그거를 방치할 곳입니까, 거기가? 근데 그것을 계속 소리 지르게 하게 놔두고 있고 어제 한 총리는 느닷없이 거기 들이닥친 이후에 돌아가면서 거기 또 악수하고 갑니다. 그럼 돌아가고 악수하고 갔대?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이재환 군 아버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은 저희가 볼 때 그쪽 사람들, 현 정부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렇게 심각한 대형 재난이 일어났고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절규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치료를 가자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잖아요. 예. 저는 그래요. 한덕수 총리한테 한 말씀 드리면 네. 본인이 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다. 네. 제정신입니까? 총리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대통령부터 총리부터 장관까지 저는 제정신으로 뭘 이 국정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조롱하듯이 그런 얘기와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냐라는 점에서는 참 배운 게 아까운 양반들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 그다음에 부상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 상인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분들이 아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방치되고 있고 방관되고 있고 방해되고 있다라는 국정조사 한 번 더 나오겠지. 네.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안 하니까 행정부에서 안 하니까 국회라도 정말 국회라도 이런 부분에서 김진표 의장이 나서서 그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김진표 의장 말이죠 이런 걸 좀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상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산 처리도 안 해주는데 뭐
상의해 주겠어요. 어제 그래도 우리 그 국조위 특위에 예, 위원장이신 우상호 위원장이 개문발차 네. 하겠다라고 선언도 하셨고 네. 일정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일정이 네. 뭐 현장 답사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그 웹자보를 보면서 일단 그 우리 국조위원들 다 같이 함께 시민 분향소에 가서 분향부터 하고 분향부터 가야지. 예, 그 마음을 유가족 들의 마음을 오롯이 담고 이 국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더 늦기 전에 국회에서 뭐 저쪽 여당은 절대 협조하지 않겠지만 우리 야당에 그렇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의 그 소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어떤 공간 하나 마련해서 지금도 답답해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그곳에 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진상규명과 관계되어 있는 조그만 진실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죠. 아니 그 민정부장님 야삼당이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하고 김우성 야삼당이 같이 하면 네, 되죠. 뭐. 하고 있고요. 아니 그 지금 남영희 부원장님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공간도 마련하고 추모 분향소도 만들고 국회도 만들고 그렇죠. 이제 마련해도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국회는 국회의장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분향소를 가지고 뭐 추모 공간을 만들자. 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게, 결정은 그게, 국회의장이 하는 부분. 아, 그게 정쟁이에요, 그게? 정쟁은 아닌데. 정쟁은 아닌데 이제 이게 절차가 있으니. 아니 그걸, 아니 그러니까 조직론에서 또 정쟁이라고 또 뭐 그렇게 하겠죠. 아, 그거 무시해 버려요. 근데 그거. 제가 봐서는 이 국정조사를 좀 늦었지만 빨리 개문발차를 선언하시는 건 참 잘하신 것 같고 잘했어요. 국정조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하고 뭐 하루 이틀이 좀 줄었어요. 날짜가 없어서. 하지만 이제 증인들 그다음에 이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볼 거예요. 맞아요. 그럼 말씀한 대로 지한이 아버님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112 신고에 대한 왜 묵살이 됐는지 그다음에 사전계획 왜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숨어있는 오세훈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니, 오세훈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기관 증인이라도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러대? 나와야죠. 그거 한번 찔끔 눈물 짜고 나서 숨어가지고 그 재난 지원도 안 해주고 증인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오세훈이 제일 저는 기관 증인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나와야죠. 거죠. 이상민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죠. 네,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안 나온다. 오히려 재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 툭툭 치면서 나가지 마 그럴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잡고만 나가지 마. 잡고지 나가지 마. 이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이럴 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언론입니다. 언론에서 네. 이게 다른 부분 다 떠나서 맞아요. 국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가감 없이 제발 정확하게 좀 언론 기사화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죠. 네. 잘 모르시거든요. 몰라요 네. 지금. 자 우리 본 주제 들어갈까요? 감사원에서 김건희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한대요? 예, 한다네요. 웬일로? 그래요? 제가 봐서는 제가 자꾸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네. 정무적인 판단으로 직관적으로 보면 도이치모터를 덮으려고 아~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범들이 지금 최근에 8년 구형받고 그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해줬던 이 씨가 구속 네. 기소가 됐죠. 네. 이게 최근 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관저공사는요,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이거를 덮으려고. 덮으려고. 아, 우리 이렇게 공정하게 한다. 이거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할 거예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부터 공범으로 불러다가 조사하고 압수수색도 좀 하고 이게 공정한 처사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감사원의 관저공사는요, 감사원이 자료를 보더라도요, 이거 대통령 보안 자료입니다. 안주로 공사니 커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의도가, 제가 그래서, 이거 왜 하지? 이럴 애들이 아닌데? 저는 근데 저는 그 저변에는 김건희 도시모수 주가 조작을 덮고 이걸로 뭔가를 김건희 씨를 수사, 감사하는 공정한 어떤 모두에게 잣대를 대고 있다. 또 이런 또 이 그 말하자면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이전에 감사원장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통령이 국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라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진짜 그야말로 제가 얘기했던 대로 개소리를 했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덮는 것보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네. 감사원이 몸써 이제 몸을 바쳐서 막아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기상. 왜냐하면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통령실 이전의 이후에 경비 혼잡 부분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실 관저 부분
대통령실 이전과 관전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감사 이후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사도 그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상. 치고 들어갈 거니까. 예. 지금 감사 중인 사안입니다. 그 부분 밝힐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닌가.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전 네. 상황들을 보면 저희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저는 무엇보다 이 도시모토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씨가 전화 한 통 하자마자 8만 8천 주를 바로 같은 가격에 매도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주가 조작인 통정 거래예요. 근데 이 검찰이 이 김건희 씨라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 착수했다는 이 뉴스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 다시 보면 이 관저공사 이 특혜 수주 이런 거는요 감사를 나중에 해도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국정조사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지만. 곰곰이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거를 언론에 흘려서 그것도 김건희 여사인데 왜 언론에 흘려서 언론이 또 기사를 쓰지? 확결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이건 분명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들을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겁니다. 그러려고 무혐의 처분을 한다. 우리는 그 대신에 감사하고 네, 감사를 해서 공정하게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 배우자지만 우리는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눈속임을 하는 거죠.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감사원에서 뭐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뭐 제대로 감사하기 위한 감사겠습니까? 털어주기 위한 감사겠죠. 그래서 한겨레 신문을 내가 자세하게 봤어. 정말 봤더니 그 집행과정 불법성하고 재정 낭비 의혹은 기각 결정을 했고요. 감사원에서 이게 참여연대에서 국민감사 청구를 한 거거든 이게. 그 다음에 대통령실 속공무원 그 채용과정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거는 각각 결정을 했더라고. 일부만 한대, 일부. 감사원가 일부. 그러니까. 일부.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눈속임. 정치적으로는 남해의 부원장님 분석하신 대로 또 서영주 부대님 분석하신 정치적인 논의수 국정조사에 대한 건데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자체에 대한 걸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전 비용은, 이전 비용 포함시켜야지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대요. 맞습니다. 이거 좀 민주당에서 명확한 기준 만들어서 감사원 좀 주지. 이렇게 해봐 한번. 어? 저희가 하면 됩니다. 아니 명확한 규정은 이미 좋습니다. 그 국민 감사 청구를 요청한 데가 참여연대와 5천 몇 명의 그 시민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박주민 권철성 의원이 이미 그 감사원에 청구를 했고요. 그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관저 그 이전 비용 그리고 네. 또 뭐. 그런 부분 아닙니까? 수의 계약한 부분들, 리모델링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목조목 감사를 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 내용 중에 한 두 가지 이상은 또 기각을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국가공무원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 그리고 관저 이전 비용 등 추계 편성 과정의 집행 과정 등의 재정 비용 의혹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핵심이죠.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졸속으로 결정된 것을 저희가 떠올려 보면 올해 3월 20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부동산 업자처럼 이렇게 긴 주의봉을 들고 설명을 하죠. 맞아요. 누구도 대통령실이 국방부로 이전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서 예비비 496억이면 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496억 받고 427억이던가요? 더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1조 원 이상 연쇄 이전 비용을 포함하면 그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방부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건 5천억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가 됐는지 천문학적 비용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밝혀라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감사원의 기능이고 역할인데 이 부분을 좀 자기들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는 감사원이 나설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이 특혜라면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 친한 사람들이 몇 개월 만에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맞아요. 공사를 말도 안 되는 그 업체 종목을 가지고 이건 공수처 수사 대상이에요. 난 공수처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는 있죠. 보통 예전에는 공수처나 검찰이 언론 보도를 보면 그 혹에 대해서 바로 인지수사를 들어가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공수처 그러려고 힘들게 그래 만들어놨더니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공수처 진짜 야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공수처장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나요, 그 사람? 아직도 존재도 있지. 없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공수처가 공수처의 책임을 다하려면 감사원이 하더라도 공수처가 바로 이거는 수사를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검찰 총무원에 쫄아왔고 말이야. 검찰에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가 쫄았다는 거죠. 아, 공수처 쫄았죠. 검찰들이 검찰을 수사하니까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검찰이 또 그 김윤희 처장을 수사합니다. 이런 지금 지경이 되고 있는 나라예요.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뭐 이거는 뭐 해보라 그래. 하여튼 뭐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여튼. 응? 뭘 해도 뭐 크게 기대는 안 되죠. 안 되는데 네. 제발 형식상이든 뭐든 이 불법적으로 드러난 수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제발 감사원에서 발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북송 어민 사건이나 월북 공무원 사건처럼 두드려 잡고 뭐 완전히 쑤셔대고 할 것 같이 기대는 안 되지만 단 한 건이라도 제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불법이다라고 정확하게. 감사원은요. 면제부를 줄 공산이 큰데 보세요.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 수익계약 하는 거는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자료를 빼낼 수 있고 통화 기록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뺏어서 포렌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서류만 보고 수익계약 했네 언제 했나 불러서 참고인 하듯이 이렇게 감사원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를 감사원에서 별일 없다라고 아니면 적당히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감사원에 덮어주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아니, 보는 거죠. 머리 많이 좋아졌어. 아, 잔머리가요? 잔머리가 굉장히 좋아졌어. 원래 이 꼼수는 부릴수록 느린다고요.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꼼수가 많이 늘고 3, 4개월은 오, 멍멍 당하기만 하더니 이제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뭐 하물연대 파파 치나 파도 그러더니 이제 여유가 생겼나 봐. 뭐. 오래 못 가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게 이제 헬스하고 저는 비교를 합니다. 헬스? 이제 헬스를 할 때 근육을 올릴 때 이 욕심이 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빨리 불거든요. 아, 저는 몸이 좀 된 거. 아닙니다. 물살입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과용을 하죠. 처음에는 한 6개월, 1년은 이렇게 엄청나게 근육이 좋아집니다. 그럴싸하게 보이죠? 근데 그게 1년 넘게 계속 과용을 하면 근육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 정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굉장히 자기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극에서 극단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스테로이드 처방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과하면 지금은 반짝 좋을지 모르지만 본인들도 썩어가고 나라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제발 정신 차려라. 좀 그런 말을 좀. 근데 리얼미터 조사하고 갤럽 조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10% 이상 차이가 나. 그 리얼미터의 그 누구죠? 그 사람 이 무슨 대표? 잘 아시지 않아요? 아, 잘 모르는데. 네, 그러세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 있나요? 그건 아닌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뭐 이력을 알긴 이택수, 아는데. 이택수. 근데 이제 리얼미터는 조사 기법 자체가 좀 ARS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 그래도 그리고 이제 갤럽하고 10% 이상 차이가 나. 근데 저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최근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감사 통계 부분이 뭐 잘못됐다, 조작이다면서 뭐 수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또. 그렇게 따지면 리얼미터나 갤럽도 조사를 해야 돼요. 본인도 마음에 안 들면. 그렇지. 그거는 기법의 차이거든요. 그게 뭐 말하자면 분석과 기법, 뭐 설문 조항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뭐 객관적 지표 그러죠. 모집단을 뭐 진짜 똑같이 했느냐, 보수층을 많이 넣느냐, 진보층을 넣느냐, 중도층을 넣느냐, 거기에 따라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특수만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기법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지. 여론은 수치보다는 흐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뭐 40도 뭐 높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20%까지 갔다가 40 가니까 잘한 것 같잖아요. 난리 났어. 집권 그냥. 초에는요, 50 넘어야 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뭐 40% 이상 국정 지지율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국민들 이해를 못하겠어. 내 주변에는 많아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런 그냥.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과대표되고 과표집되는 보수층이 ARS 전화 뭐 응답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저는 진짜 한심하고 웃긴 것이 이 조금 오른 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지지율을 놓고 흥분하는 신났어 아주 이 상태도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골마서 진짜 고름이 나와서 거기서 나중에 도려내야 될 상황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체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완전히 끝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네. 고치기 참 힘든 정권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참담하죠. 한데
갤럽과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리얼미터 뭐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 제가 네. 유심히 보는 부분은 정당 지지율입니다. 아.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돼요? 리얼미터는 그 보수 집단이 이제 과 대표되어 있다, 과 표집되어 있다고 해도 민주당이 앞서 있어요. 6% 이상 정도 앞서 있는데 갤럽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약간 떨어지게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자극받아야 되고 긴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의 그 무대뽀이고 무도하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 무능에 대해서 지쳐서 이제 기대꽃은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까지도 정말 이제 지금 내놓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나 우리들 더 이상 지쳐서 대답도 하기 싫어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벌어진 격차가 심하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이 좀 더 그 야당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견제하고 있는 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모습을 정말 명확한 노선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뼈아프게 받아주더라고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네네. 그 MB가 28일 날 나와요? 아니, 지금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됩니까? 영어의 몸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꼼수를 또 사면 꼼수, 꼼수 사면을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검찰 정권에서 검찰 꼼수 정권으로 좀 바꾸고 있구만. 꼼수 정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네. 지금 MB를 사면하기 위한 논의들은 지난 8월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8월부터 있었는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이 구축된 세력들을 보면 다 MB. 걔들 김대길 비서실장도 MB 뭐 대표적인 권선동도 있고요. 장재원 장재원도 다 MB게 MB야. 말하자면 당시 박근혜 시절에는 비주류. 와. 저런 사람들이 이제 따뜻하게 올라오니까 아 내가 옛날에 모셨던 부패 사범이지만 우리 주군을 꺼내줘야겠다. 그렇지. 이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8월달에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건데 이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왜 국민들이 따지고 보면은 다스 횡령으로 한 250억. 그리고 다스 횡령 이 변호사비를 삼성한테 요구해서 89억을 받아요. 변호사비 대납. 이런 파렴치한 사람을 지금 17년을 법원에서 판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살았어요. 2년밖에 안 살았어요. 2년 반 정도 살았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한 14년, 15년이 남은 사람을 사면을 해줘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거 뭐야? 이렇게 죄 짓고도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풀어줘? 사면을 해줘? 용납할 수 없어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명분을 얻으려고 멀쩡히 아무 말도 없었던 김경수 전 이사를 4개월밖에 안 남은 곧 나오실 분이 억울하게 저기 수감 생활 하시고 4개월 남은 분을 끼워 맞춰요. 이게 꼼수 사면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28일 날 나오냐 안 나오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해주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조차는 꼼수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왜? 지금 40%의 지지율에 지금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 인양반들이 MB를 꺼내줬을 때 그 지지율이 폭락하는 거를 두려워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28일 날 MB 사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특권인데 그 혹시 왜 동합니까? 국민 통합, 화합 차원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뭐 국정 운영에 필요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면권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부패, 전직 대통령이었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 개인 비리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돈 먹어서 들어간 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도 돈 먹었어요. 꼼꼼하게 국가를 자신의 주머니로 생각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7년 7개월 정도의 형기 중에 이제 2년 정도 살고 15년이나 남아 있는데 사면을 해준다. 그리고 그 2년 정도도 대부분 서울대학병원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특별히 사면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병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저는 뭐 이렇게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네. 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그리고 복권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 쪽 내부에서 김경수 지사 사면 복권에 대한 얘기만 막 부글부글하게 일부러 만들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제가 진짜 치졸한 정부구나. 누가 해달라고 그랬나?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을
아예 그냥 이렇게 있게 하는 거죠. 있게 하고 이쪽 부분만 시끄럽게 만들고 싶어서 거기에 던진 돌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전 그 내용 딱 보자마자 우리 쪽 진영에서 계속해서 김경수 지사한테 왜 이렇게 사면 복권까지를 다 해주지. 그리고 형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김경수 지사는 그냥 이거 안 받는다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 나올 때 저는 그 말부터 했습니다. 이명박 사면 반대부터 얘기하자, 우리가. 그렇지. 거기 지금 놀아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면 반대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또 그에 맞춰서 김경수 전 지사는 옥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꼼수 사면에 내가 뭐 봉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감사했고요. 본인은 힘드셨겠지만 받지 않겠다라고는 하는데 뭐 대통령은 대통령 의지대로 필요 없다 그런 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지금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는데 이거 모두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곪고 있는 그 고름 속에 아니, 들어가겠죠. 할 것 같아. 지지율도 리얼미터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 하자 그럴 것 같아. 아니 이 양반은요 저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으로는 안 할 것 같다인데 또 인간적인 분석을 윤석열을 하면 그분 성격에는 남 어떤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잖아요. 기분 나쁨. 기분 나쁘지 않아요? 천공. 천공이 모르겠어요. 그 이제 좀 있으면 천공 동영상을 잘 봐야겠네. 이명박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사면 발표 직전에 나오겠죠. 이제 대통합을 한번 검색해 봐야겠네. 천공 대통합.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또 어쩌고저쩌고 떠들겠네. 그래서 이 사람 성격이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양반이니까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MB 사면을 단독 의리라도 할 것이다. 또 이제 오케이 받아야지. 집에 들어가서.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가정사니까. 못하는 거지 뭐. 한동훈 대표시키지만 이거 안 하잖아. 그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 뭐 별 문제가 없죠. 수표대님 뭐 내부에서 뭐 지금 이재명 당대표 그만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근데 뭐 있다고 자꾸만 나와? 누가요? 서른. 아, 거기는 이상민. 경선 과정에서 늘 주장했던 바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고 이상민 의원 부분은 제가 봐서는 조금 그 이 좀 튀는 발언을 통해서 언론에 노출되는 걸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왜 그래요? 그럼 관종이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큰가다 뭐 어디 고도 채널에 나와 그냥 뭐 근데 그게 본인은 솔직하고 시원하게 얘기한다고 이상민 의원은 말할지 모르지만 네. 그 정도 중진급이 되면 당 전체를 아우르면서 어떻게 그렇지. 하면 이 당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는 거예요. 와. 그러면 뭐 솔직히 뭐 하고 싶은 말 툭툭 생각나는 대로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정치인이라는 것은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정제된 언어를 써야 그게 정치인의 어떤 덕목이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민 의원은 그게 상당히 떨어진다. 제가 들은 평가하고 싶어요. 바로는 그분이 정말 조중동에 맹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 쪽 진보 채널 유튜브 쪽은 정말 누가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날 아세요? 뭐 아니면 뭐 서울의 소리 아세요? 물었는데 그걸 잘 모르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걸 아나? 그쪽도 아마 모르시는 거 아닐까? 그냥 언론 보수 그냥 언론들 종이신문 그것에 뭐 대한 신뢰가 엄청나서 그 신문만 보면 저런 발언 그냥 마음대로 하시겠죠. 그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저러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 더 애쓰셔야죠. 고민정 의원이 저는 이런 소리 안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바뀌었어요. 고민정 의원. 아니 이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고민정 이제 최고가 얘기하는 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금은 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윤석열 정부의 무지막지한 이런 정치 탄압 수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건 이재명 대표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민주당 자체에 대한 야당 탄압성 수사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면 민주당이 흔들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만 이재명 대표를 개인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그걸 바라고 있다, 분열을. 그치. 그럴 때는 조금 더 좀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당이 똘똘 뭉칠 수 있는 발언들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고민정 의원의 발언을 저는
이례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총선이 가까워지면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김종민 의원도 경향신문에 가서 인터뷰한 거 내가 내용 봤는데 급해요. 김종민은 뭐 급해. 와이드하게 급해. 그냥 아주 경향신문이 또 그걸 인터뷰를 해줬더라고. 뭐 한겨레 또 누구를 했더라. 하여튼간에 참. 근데 언론들이 보기엔 재밌잖아요. 게임이거든. 그러니까 당은 우리 민주당은 이 정당 정치의 어떤 큰 역사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안에서 내부 인원들이 치열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근데 언론들은요. 네. 국민의힘 민주당, 그다음 네. 민주당 내에서의 분열 이런 것들을 쓰기 좋아요. 그리고 뭔가 관전하고 재밌고 뭔가 갈등들을 유발을 시켜줘야 뭔가 저 기사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맞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정 최고 발언이 뭐 이례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뭐 이번 지도부, 최고위원 지도부를 다 이제 친명계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비명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무책임하다 뭐 이런 얘기의 발언이 이제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려서 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실제로 민주당 내에 이재명 당대표에게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은가라는 의구심을 또 던져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치 말이야. 꼭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소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몇, 뭐 서른은 이상민 의원, 뭐 김종민 의원 등 지금 언론에 부각되는 이원우 의원까지 포함해서 몇몇 본인 스스로 아, 이재명과 반대의 그 길을 걷겠다라고 완전하게 드러낸 분들 몇 분 빼고는 지금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진짜 내부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방어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금 지역구에 가서 본인들 재선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흔드는 것이 정치 보복 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분들 중에 언론에 노출이 많이 돼서 본인의 그 존재의 가치를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 이 함몰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완전히 미디어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걸 받아들이 못하는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일어서 저는 약간 지금 그 미디어 환경보다 좀 이렇게 스텝이 늦은 분들이다. 옛날에는 뭐 부고만 나와도 뭐 정치인들 부고만 아니면 정치인들은 언론에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여긴 것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지금 국민들은 정말 깨어 있고 특히나 야당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을 포함한 야당 지지자들은 본인들 스스로 다 이 내용들을 찾아서 들어가서 보면서 비교 분석하는 그런 국민들이 40% 50% 이상이다. 그러면 진짜 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뭐가 진짜 옳고 그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언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 분란 일으켜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힘을 합해도 저 무도한 정권과 싸우기 힘들어서 제대로 제 역할 못한다고 꾸짖고 있는 국민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고민정 의원 이 한마디 해주신 건 정말 소중한 발언이 맞고 근데 실제로 민주당 내에도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뭐 이재명 당대표, 당대표직 내려놓으라는 것에 동조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100일이 좀 넘었죠? 그 정치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력이 진짜 발휘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이재명 흔히 얘기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업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위험해진 건지 뭐 그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들이 분분해죠. 처음에는 검찰 수사 받아야 된다 이재명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수사 받고 있잖아요. 그러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받는 것이고 이게 이제 윤석열 이 정권이 무도하게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뭐 억울하게 잡아가잖아요. 그 측근까지. 그럼 이 자체는 뭐냐면 수사를 해서 재판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개인을 공격하고 싶겠어요? 민주당입니다. 왜? 다음 총선을 위해서. 민주당을 괴멸시키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의도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재명은 당대표에 나오지 말았어야 돼.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런 얘기도 있었죠. 아니 사법 리스크가 당할 어떤 뭐 부담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시 지금 이재명 대표 빼고 당의 어떤 추진력과 강하게 어떤 이 현 정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77.7%로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민심을 얻어도 됐잖아요. 그게 민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신의 역할들을 이 사법 리스크 안에서도 힘들지만 묵묵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내부에서 흔드신 분들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런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아니나 당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자중하고 힘을 모을 때다 라는 말을 계속 노공기처럼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서른 의원도 봤다면서요. 서른 의원님은 원래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쭉 그 주장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언론들이 계속 서른 의원을 쓰는 이 인용하는 것들은요. 저는 언론들이 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갔다 왔어요? 1학년 안 갔어요. 혹시. 저기 알아보지도 않았대요. 일정. 저는 당내 이견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당대표 선출 때도 경쟁주자가 분명히 있었고 그 경쟁주자를 도왔던 의원들도 있고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뭐 반대 의견들이나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정말 폭탄 선언, 아니 폭탄 발언, 뭐 폭탄 발언. 영업 비밀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이견을 내놓기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후에 총선에 뭐 정치 뭐 선거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에서 경선을 통해서 어쨌든 뭐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지난 당대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당대표 되기 전이죠. 대선 이후에 3월 10일에서 14일 정도에 들어온 몇십만 당원이 있습니다. 그걸 지역별로 쪼개보면은 저희 지역만 해도 5,600명이고요. 신규 당원입니다. 그리고 각 그 지역위원회별로 그 1,000명에서 진짜 500명 최악 그 정도 됩니다. 쪼개보면. 이 사람들이 그 경선 과정에 국회의원 총선 공천을 할 때 그 경선 과정에 당원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이 친명이 아닌 후보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키를 그때 신규 당원들 대부분 다 온라인 당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동원한 세력들도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키를 가지고 젊은 있는 젊은 여성들이 많았죠. 예, 근데 저도 제가 저희 지역 신규 당원 지역위원장들은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다른 이재명 내려와라 이런 목소리 내는 분들 그 당원들이 나중에 투표하겠습니까? 경선 과정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왔다고 해서 그 저희가 공정한 경선을 통한다고 하면 그때 그 들어온 신규 당원들이 이 행적을 보고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지역의 지금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모르는 바 없고 거기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제 내년이라 총선 과정에서 평가가 되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이제 그 중앙 정치로 처음 등단했잖아요. 이재명 정치에 대한 정치력에 대한 평가라든가 정치 파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평가가 좀 이른가요? 그래도 좀 나온 거 아니에요? 얼쑤? 특히나 이제 뭐 우리 정치 평론가들에게서는 일정 부분 얘기하고 싶지만. 평가가 돼 있죠. 한 100일 정도 당을 이끈 리더십에 대해서 이전에 그 대선 후보 과정의 이재명과 또 당을 이끄는 이재명의 모습의 차이 뭐 각자의 생각들이 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여기까지 온 것은 이재명 리더십이 그래서. 작동을 했다라는 의견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것보다 좀 더 큰 정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냐 뭐 이런 비판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저는 봤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 최고의 득표율로 아쉽게 0.73% 차이로 대선 후보에서 낙마한 대선 그 대통령이 되지 않았던 이재명 표가 진민주당의 대표 선수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 때 선출 때도 민주당에서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된 그런 대표 아닙니까? 그 대표성을 두고 그 리더십을 계속해서 흔들 것이 아니라 더 밑에 있는 지지자와 주변에 있는 그 뭐 의원들 함께 예. 그 리더십을 세워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판단해야죠. 정치력과 리더십의 문제도 있지만 그 이재명 당 대표가 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된 거 없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 아니 이낙연 과거 이낙연 도와줬던 사람들 아니면 이제 친문 일부들은 얘기가 안 된다 도대체 말이야. 어떤 얘기가 안 돼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모르는 얘기를 물어보시면 어떤 게. 그분들이 뭐냐면 저는 이재명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평가를 하자면 뭐 유시민 작가 말을 빌려 발전 도상인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산을 쌓아가면서 성장에 관한 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게 또 민주당도 발전 도상 당이 돼야죠. 그렇죠. 발전해가는 그런 나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무도하고 무지 네. 몽매한 이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잘하고 있다. 라고 평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박하게 평가할 필요도 없을 것 네. 같고 지금은 진짜 서로 간에 좀 어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서로 그 안에서도 힘든 의원들이 있으면 이 정말 탄압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제2, 제3의 농우뇌가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뭔가 객관적 비판보다는 우리 정당 정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감싸고 힘이 돼주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태워보겠다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분들은 이상민? 아니 뭐 꼭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 장 그 이상민 장관 이름이 똑같아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크게 써줘서 아주 뭐. 아, 써주지 않아서 그런데 민주당이든 정치권의 의원들에 있는 뭐 의원이든 정치인들 뭐 20명 이상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전 정부 청와대 출신들 지금 100여 명 계속 수사받고 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당대표는 주위까지 탈탈탈탈 털려온 게 지금 1년 반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1년 반뿐입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도 계속 털려오면서 살아온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엄청난 인물인 거죠, 사실. 아니, 제가 작가 선생하고 이 주제를 택할 때는 좀 두 분 의견이 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럴까요? 저번에 의견이 달라갖고 좋았거든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검찰이 지금 사면 초과가 된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진상, 김용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안 돼. 안 돼. 유동규, 남욱이 그렇게 구라를 이렇게 펼쳐도 정진상, 김용 거기다 김만배하고 이게 퍼즐이 안 맞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김만배를 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도 내 다 탈탈 털 거야 하면서 했는데 김만배도 노련하죠. 그래서 본인을 이렇게 자해해서 병원에 입원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이 중단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10년간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에. 근데 지금도 보세요. 정진상, 김용 두 분 빼고도 유동규, 남욱 사실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 구라가 계좌 벌써 탈탈 털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그렇지. 주변 사람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 나와. 안 나와. 돈이, 받은 게 없어. 그런 혐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바로 잡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인지를 해야 된다. 우리 알겠습니다. 당내에 있는 비판적 여론을 가진 의원들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 탄핵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좀 더 강단 있게 세게 뭔가를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지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화답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좀 같이 좀 싸워주지 왜. 네. 왜 안 싸워주냐. 죽기 살기로 좀 해야 될 뭐 부분이 필요하다. 언론에도 전화하면 잘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민주당 의원들. 나와서 언론에서 인터뷰 좀 해달라 그러면은. 아니 뭐 저기 여긴 전화하면 바로 나오세요. 여기 이러는데. 안 나온대 잘.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좀 나와서 싸워주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말이지. 연말연시라서 그런가. 연말연시. 아 그렇지. 그러게 좀 남녀이처럼 씹히기 싫은 거예요. 너덜너덜해지기 싫은 거죠. 아 이건 좀 파이터 남영이. 아유 아닙니다. 아니 좀 지금 뭐 연꽃 곽천근님 뭐 김종욱님 안철수 분도 계시네. FR님 뭐 여러분들이 강님 우리 저 장 PD님 뭐 댓글 읽어줄 거 있으면 하고 정리할까요? 네, 장 PD님, 장 PD의 시의 적절. 1분만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피셔야죠. 네, 네,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마이크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만 안 들리나? 예. 네. 아까 저 유가족 회장님 나오셨잖아요. 이 안에 반응을... 스튜디오가 안 들려. 제가 좀 큰 소리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아버님 나오셨을 때 예,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뭐 정말 패양무도한 정권이다. 검사들 인성 정말 너무 나쁘다. 라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한편 그 아버님 힘내셔라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응원해 주신 건 아니지만 저기 유가족도 응원해 주셔 갖고 정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나쁜 댓글도 좀 읽어 달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읽겠습니다. 벽오동 님, 진보 진영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무조건 신의 한 수다. 큰 그림이다. 큰 그림 있다 등등 말로만 당하다가 결국 정권 내주고 방송에서 입만 나불거리고 서로 잘난 척만 하더니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아 지금 스튜디오 안으로 안 들리는 것 같아갖고 제가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 이은희님 이런 정권 반드시 적값 받을 겁니다. 네. 알면서도 예, 자신들의 무거운 범죄가 처벌이 시청자분들은 잘 들리시는 모양인데. 네. 저희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댓글이 어떤 건지 모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된지 고생하셨습니다. 자 하여튼 뭐 두 분들 오늘 저 이전 아버님하고도 또 한 말씀 하시고 예. 좀 더 일찍 스튜디오 모셔서 같이 얘기할 거였어요. 아, 밖에서 그래서... 기다리시라고. 아니 괜찮아요. 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네 오늘 우리 남영이 서영주의 정치 파이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하여튼 뭐 아까 이지연 아버님이 대통령 그 몸에 옷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뭘 정당 활동을 하신 분입니까? 정치를 하신 분입니까? 아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인간으로서 느낀 거 아니야? 오죽하고 이렇게 당했으면은 얼마나 당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마무리 짓고요. 내일 오전에 저희들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 오전 8시에는 장현주 변호사의 정법시대 그리고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이종선 소장을 모시고서 현재 이 윤석열 정권에서 목을 메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문제 도대체 이것이 우리 국민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저 상을 드립니다. 임세훈 소장이 출연한 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8시 아마 8시에는 우리 저 진성준 원내 부대표가 전화로 연결해서요. 지금 원내 협상 예산안 문제 같이 얘기하기로 돼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좀 일찍이요. 7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8시에 진성준 원내 부대표의 인터뷰부터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7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고요. 자, 우리가 준비한 김건희 다큐 영화 제작에 들어가는 네, 그걸 틀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두 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